김현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시에 인스타 라이브를 한다고 공지를 드렸는데 많은 팬 여러분들이 2시부터 기다려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20분 안쪽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데 이제 준비를 하냐고요. 조금 늦었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벌써 1000명이 들어오셨어요. 1000명분이 기다리셨는데요. 아니, 1000명이 아니네요. 1.3만이면 13,000명. 아, 네. 14,000명이 갑자기 들어오셨네요. 네. 뭐 13,000명이 오셨는데 딱히 보여드릴 거는 이때쯤 홍보해야 되는 굿즈 홍보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프린타임 이게 레드인가요? 우리? 네. 아니요. 전체도. 아, 전체 이제. 근데요, 여기 프린타임. 약간 신발 케이스처럼 생겼죠. 그리고 열어보면은 짠, 여기 스페셜 티켓도 있고, 여기 스페셜 티켓. 이게 또 레드의 티켓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티켓을 모아놓을 수 있는 이 앨범, 액자예요. 그래서 티켓을 여기다가 이제 우리 7개 구매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티죠, 티. 안녕하세요. 티죠. 그리고 저도 오늘 입고 왔어요. 프리즘 타임 티. 이거 아닌가? 맞구나. 프리즘 타임 티. 이쁘죠? 네. 얼마 전에 빌라는 길에 가다가 헤이즈 이분 사람을 또 봤고요. 이렇게 우리의 굿즈가 들고 돌아서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리즘 타임 피크예요. 기타 피크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리즘 타임 피크. 열어보면 피크가 있어요. 이렇게 프리심 타임 뭐 기념물에서 블루인 것 같고요. 블루, 퍼플, 뭐 오렌지 뭐 쭉쭉 프리심 타임 피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공연 전에 이렇게 또 라이브를 킨 이유는요, 또 팬 여러분들이 4일 남짓 안 남은 공연에 조금 많이 목말라 하실까봐요. 그리고 저희는 막바지 연습을 또 하면서 늘 그렇듯이 여러분들께 공연의 느낌을 좀 말씀드릴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번에는 뭐 어떤 곡들을 발표했죠? 행복이라는 곡도 하기로 발표를 했었고, Love Like This, 그리고 Moonlight 이렇게 세 곡만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Moonlight 같은 경우에는 막 춤도 막 크게 추고 막 이렇게 추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공연은 절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가 뭐 예전에는 막 하이 이렇게 뛰었으면 그냥 딱 이렇게 딱 느낌만 좀 내주다가 조금 어떤 부분에만 조금 확 이렇게 해주는 느낌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냥 쉽게 설명해 줄게요. 제가 우리 룰라이 하기로 한 게 이제 네 어쨌든 저희 너무 아침이기도 한데 멤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야. 그 뒤에 서현이도 있고요. 마스형이 그리고 빛나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명일이 형도 여기 있고요. 난 보이지가 않네. 은청이 형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보종이도 보이고요. 근데 안 된대요.
여기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지 오늘? 15,000명이었어. 그냥 이렇게 해서 콘서트 진행할까? 이게 15,000명이면 이게 더 확률이 좋은 거 아니야? 네. 어쨌든 자, 이번 오렌지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그 절제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럭키가이로 한번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럭키가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처럼 막 즐거운 게 아니라 확실히 뒤를 위해서 지금 아껴두셔야 됩니다. 제대로 제가 대충 해봤네. 그래서 따따따라따따따라라 우 헤이 자 여기 이게 아니라 뭐냐 빠빠빠빠빠빠 네. 여기서만 조금 즐겨 더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유독 되게 시차가 그런지 잘 많이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왔네요. 네. 이번 오렌지 공연은 Love Like This도 조금 더 색다르게 편곡을 했고 전체적으로 낯설 수도 있지만 신경 또한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몇 시죠? 7시. 네, 한국 시간으로 7시에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분들이나 뭐 가족들 꼭 같이 모두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오렌지 레드에서 오렌지 두 번째 공연이니까 좀 레드도 물론 대단하고 즐거운 공연인데 오렌지조차까지 굉장히 또 준비가 잘된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오늘은 라이브를 되게 짧게 할 건데요. 계속해서 또 어떤 곡이 You, You라는 곡도 있어요. You. 유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유. 여기서 우리 합주해 본 적이 있나요? 유를 공연에 한 적이 있죠? 일본 콘서트에서만 했던 유입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는 유. 한번 해볼게요. 유, 유입니다. 유. 기억나시죠? 유.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유였어요, 유. 뭐, 본 병대는 더 이쁘게 큰 곡이 될 거고요. 지금은 대충인 거고요. 네? 댓글 이걸로. 영어 다 영어. 네, 댓글 보면요. Thank you for singing to us the beautiful 짝짝짝짝짝짝짝짝 데스파시도 데스파시도는 우리 전에도 해서 완곡 올려드렸죠. 네, 뭐 디아모 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That guitar is so beautiful. 아, 네, 이거 새로 산 기타인데 이쁜 기타죠. From Colombia, 사랑해. 많은 분들께서 10살 때부터 사랑해. 10살 때부터. 오, 꽤 오래 된 생활을 하셨구나. 어쨌든 저 오렌지 공연을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우리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성사는 당신은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13년 동안 팬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 공연이 이렇다 이제 인스타 저희 말씀드리자. 네, 인스타를 이제 종료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6월 5일 한국 시간 7시죠. 티켓은 유튜브를 통해서 잘 설명돼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점심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저녁이 될 수 있고 새벽이 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제가 잘 자고 좋은 점심 내고 좋은 하루 되시라고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여러 가지 의미로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가 나빠서 솔로 전까지는 I love you.
오렌지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또 토요일 날 한국 시간 7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000명 가까이 이렇게 들어와 주셨는데 더 좋은 공연은 오렌지 브리지타임 오렌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